샌디입니다. 오늘은 봄하면 빠질 수 없는 원피스 하울을 준비했는데요. 저의 취향이 아주 가득한 원피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이벤트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원피스는 더 오픈 프로덕트의 원피스입니다. 더 오픈 프로덕트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꼭 사이트에 가셔서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힙하고 스타일리시한 제품들을 정말 다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핫한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우선 고민할 거 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우선 사고 생각해야 되는 곳인데 이때 구매한 원피스가 있습니다. 바로 미니한 기장의 니트 원피스인데요. 저는 어깨가 좁고 또 어깨에 비해서 골반은 넓은 편이어서 딱 달라붙는 니트 원피스를 입으면 어깨가 좁아 보여서 얼굴도 커 보이고 그래서 절대 안 입는 옷 중에 하나인데 모델이 입은 걸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원피스 아몰 부분에 이런 컷아웃 디테일이 있어서 어깨가 좁아 보이지도 않고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쁘게 맞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도전하지 못한 아이템을 이렇게 예쁘게 입을 수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와 디자인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던 원피스예요.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포인트 되는 디테일도 있으니까 심플한 듯 하지만 세련된 룩을 연출하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미니한 기장이기 때문에 슈즈를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원피스입니다. 완전 만족! 심플하면서 힙한 스타일의 룩을 즐겨 입으시는 스무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피스는 이제야 소개해드리는 메이비 베이비의 원피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베이지니어 분들에게 완전 추천하고 싶은 기본템 중에 기본인데요. 로맨틱 무드가 들어가 있는 원피스여서 평소에 로맨틱 무드가 들어있는 심플한 직장인 룩을 입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원피스의 특징은 살랑살랑한 소재로 제작되어 있고 또 셔링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라운드 넥이면서 어깨와 소매는 요 정도 여유감이 있는 원피스입니다.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는 안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안감이 있어서 이렇게 빗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고요. 정말 풍덩하면서 여리여리한 핏감을 연출해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으면서 예쁜 핏감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자꾸 손이 가는 원피스 하나 사두면 정말 유용하게 잘 입을 만한 원피스예요. 딱 메이비 베이비스러운 원피스죠. 이런 원피스는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봄 자켓과 같이 레이어드했을 때 너무 예쁜 제품이기 때문에 지난번 봄 아우터 추천 영상에서 등장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자켓뿐만 아니고 가디건이라던가 뭐 트렌치코트 다양한 봄 아우터들과 잘 어울리는 기본 원피스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고요. 쇼핑몰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원피스 레이어드 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봄, 여름에 새틴 원피스가 눈에 띄잖아요. 볼 때마다 사고 싶긴 한데 이 좁은 어깨가 좀 우스워 보일 것 같은 디자인이어서 매번 좀 꺼려지는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이번 더 오픈 프로덕트의 룩북을 보다가 같이 연출해준 이 니트랑 롱한 나시 원피스랑 레이어드한 걸 봤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롱한 원피스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원피스는 라룸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정말 또 자주 애용하고 있는 쇼핑몰 중에 하나죠. 가느다란 끈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고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플레어하게 퍼지는 타입의 원피스여서 멋스럽고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배가 나왔어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죠. 이렇게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매끈한 소재로도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끈 길이가 너무 민망하지 않을 딱 예쁜 길이감이어서 저는 이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암홀도 너무 깊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소재가 믹스된 스트라이프 니트를 입어줬는데 이것도 오픈 프로덕트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제가 지난번 가을 겨울 그 사이쯤에 펀칭되어 있는 니트를 구매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니트를 너무 예쁘게 잘 입었었고 만족도가 높았어서 이번에 또 니트를 하나 더 구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엔 펀칭된 걸 샀으니까 이번엔 약간 이런 소재에 믹스된 디자인을 사면 어떨까. 또 올 시즌에 또 메쉬 소재가 워낙 또 트렌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매를 하면 또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겠다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너무 야하게 비치는 게 아니고 퓨어하면서 스타일리시하게 비치는 제품이거든요. 핏감도 여리여리하게 넉넉한 핏감이어서 편안하게 입기도 좋지만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도 좋겠더라고요. 여기 제품은 너무 제 취향인 제품들이 많아서 매 시즌이 너무 기다려지는 브랜드고 심심한 듯 은은한 포인트가 있는 제품들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신상으로 구매한 제품들 조금씩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니까 은은하게 노출이 되고 약간 여리여리한 핏감이고 또 퓨어한 화이트 룩이어서 얼굴도 화사하게 보이고 룩을 자세히 보면 또 완전 스타일리시한 제품이어서 저의 취향이 가득한 원피스 레이어드 룩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네 번째 원피스는 하객룩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바칩니다. 이번 봄 신상에 눈에 띄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 발견한 브랜드인데 바로 헤바의 헤킴이라는 브랜드였어요. 로맨틱한 듯 시크한 실루엣이 멋스러운 제품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근데 딱 와서 입어보고 와 정말 잘 샀다 라고 생각하는 원피스예요. 이 제품은 롱한 기장의 반팔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라운드 넥이면서 벌른 소매로 되어 있어서 어깨가 넓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비율이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원피스예요. 근데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는 보통 좀 심심하게 느껴져서 화려한 목걸이를 연출해서 그 심심함을 덜어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여기가 어딜까요? 쇄골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이렇게 컷아웃이 되어 있어서 요게 포인트가 되어서 라운드 넥이지만 전혀 심심하지 않는 포인트가 있는 원피스인 거죠. 이 어깨는 이렇게 풍성한데 또 이 허리라인은 또 잘록하게 보이게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루엣이 너무 멋스러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소재도 또 텐셀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구김이 잘 안 가고 그래서 막 입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은은한 광택감까지 있어서 착용감도 부드러운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입으면서 막 얘기하면서 느낀 단점이 있는데 이거 여기 팔이 안 올라가요. 근데 이거 되게 큰 단점이긴 한데 옷은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참고하셔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피스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 줄 스티치까지 있어서 디테일과 퀄리티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피스는 진짜 중요한 자리, 뭐 하객룩, 뭐 상견례룩 등등 격식이 있으면서 약간 존재감이 있고 싶은 그런 날에 입으면 원피스 하나만으로 딱 룩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고두고 정말 잘 입을 것 같고 입을 때마다 참 잘 샀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깨가 좋고 하체가 발달된 삼각형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원피스입니다. 다섯 번째 원피스는 심플하면서 청순하고 그러면서 커리어까지 느껴지는 셔츠 원피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셔츠 원피스를 좋아한다고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원피스 하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디테일이 멋스러운 라미네즈의 원피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직장인 스무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원피스인데요. 깔끔한 셔츠 네카라로 되어 있어서 기본 같은데 아랫부분이 랩 스타일로 제작되어서 마치 스커트와 함께 매치한 느낌이 드는 원피스예요.
그러면서 잘록한 허리라인을 연출해줘서 매력적인 제품인데 마치 플로리스트가 입을 것 같은 뭔가 청순하면서 세련미가 가득한 원피스인데 모델 컷을 보니까 자켓과 같이 스타일링을 해줬을 때 너무 세련되게 느껴졌고요.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니트를 살짝 걸쳐서 레이어드 룩을 연출해도 멋스러운 원피스 룩이 완성됩니다. 소재는 100% 코튼 제품이고 컬러는 화이트와 베이지 색상 있으니까요.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직장인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 원피스. 이거는 제가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약간 가격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컨텐츠를 핑계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댓글에서 그 구매하고 만족도가 높다는 댓글들이 좀 있었거든요. 역시 받아보고 너무 잘 샀다고 생각했거든요. 원피스 소개해드리면 이 제품은 미세 컬러 원단에 블랙으로 애니멀 프린트가 들어가 있어서 단품 하나만으로 존재감이 느껴지는 원피스인데요. 근데 니트나 뭐 베스트나 자켓이랑 함께 스타일링 했을 때도 예쁘게 레이어드 되는 원피스여서 활용도까지 좋은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카라 부분은 세일러 카라로 디자인되어 있고 어깨도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서 소매는 이 정도면서 끝에 비뮤즈 맨션만의 시그니처 컷봇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또 하단에는 그냥 차르르 떨어지는 타입이 아니고 플리츠 타입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더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또 A라인으로 떨어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엄청 편하고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두께감도 간절기에 입기 좋은 적당한 두께감이고 레이어드하기 좋은 제품이어서 또 겨울까지도 쭉 입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을 제외하고는 쭉 계속 잘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반한 제품입니다. 베스트와 함께 레이어드를 해주었는데 너무 예쁘죠? 뭔가 화려한 듯 하지만 심플한 베스트가 룩을 눌러주면서 또 너무 화려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또 심플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룩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신발은 좀 심플한 슈즈로 마무리해주고 가방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아더핸드 백을 딱 들어주니까 예쁘죠? 로맨틱한 듯 세련된 무드의 룩이 연출되어서 이렇게 입고 데이트를 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원피스는 마나비스 세븐의 그리너리한 원피스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 여름쯤에 구매해서 정말 잘 입고 있는 원피스여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초록초록한 곳에 여행을 한다거나 뭐 제주도 같은? 아니면 그런 곳에 나들이를 간다거나 그럴 때 입어주면 얼굴을 화사하게 해주면서도 이 풍경들이랑 잘 어울려서 사진도 잘 나오고 입었을 때 기분도 너무 좋고 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잘 입었던 제품이에요.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는 제품인데 넥라인은 이렇게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깨 퍼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 또 반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좀 긴 반팔이어서 팔뚝살 걱정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좀 펑커짐하게 되어 있지만 기장감이 또 엄청 긴 건 아니고 적당한 기장감이어서 슈즈들과 같이 매치했을 때도 예뻤고 우선 착용감이 정말 편안한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입기도 했고 또 입었을 때 만족도도 높았던 제품이어서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봄, 여름에 그리너리한 느낌이 드는 이런 패턴이 있는 원피스는 나들이나 여행을 갈 때 편안하게 착용하면서 화사해 보이고 또 예쁘고 발랄하고 로맨틱한 느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쯤 구매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원피스들을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종류별로 다양한 느낌으로 다양한 무드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쇼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샘디데이.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서 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바이바이.